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제가 요즘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물론 최신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있지만, 이제 뭐 랩비엣도 끝나고 킹 오브 랩도 끝났기 때문에, 예전에는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많이 주셨는데 미처 리액션 비디오를 그때는 만들지 못했던 것들을 좀 찾아서 많이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디오도 원래는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 계획이 있었으나 일정이 밀리고 밀려서 지금에서야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구독자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학생이 선생님한테 숙제를 받았는데 숙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로우지라는 래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로우지 이분은 사실 저한테 있어서 처음 보는 래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의 어떤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의 조회수 떡상의 어떤 시작을 알렸던 비디오가 있습니다. 바로 그 후드사이퍼 리액션 비디오인데, 거기에서 두 번째 벌스에 참가했던 그 래퍼 바로 여기 로우지입니다. 로우지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는 래퍼로 저는 기억을 해요. 래퍼한테 목소리가 멋있으면, 목소리가 독특하면 그거는 축복입니다. 다른 래퍼들보다 무기 하나를 더 갖고 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래퍼한테 있어서 목소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분이 9월 30일날 이제 업로드된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조회수가 330만이 넘고, 저는 이 비디오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약간은 그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미국 스타일의 어떤 널드 바이브가 있는 뮤직비디오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비트도 마음에 들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찬가이 707이라는 이제 뮤직비디오인데, 찬가이라는 거를 구글 번역에 해석을 해보니까 Bored Girl, 지루한 소녀라는, 지루한 여자?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댓글에 가사가 있길래 해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순수한 느낌들도 좀 있는 그런 사랑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는 이 비디오의 어떤 그런 연출이나 이런 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막 화려한 연출이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휴대폰으로 찍은 것 같은 느낌으로 간단하지만 또 음악적인 바이브만큼은 고스란히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비디오.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지의 창가이 707입니다. Yo, okay, let's get it through.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Cham, 이렇게 이런 바이브들을 느낄 때마다 진짜 베트남 힙합과 한국 힙합의 음악적 바이브가 매우 유사하는 게 많이 느껴져. 그러니까 사운드가 저한테는 막 이런 게 낯설지가 않아요. 이렇게 나지막하게 목소리로 딱 내뱉으니까 되게 멋있다. 사운드도 되게 심플한데 그 나름대로 멋이 있어. 딱 이런 힙합들은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들어야 될 음악이죠. 이 친구 랩 플로우가 되게 우아하다. 오. 나 이런 바이브 뮤직비디오도 너무 좋더라고. 야, 막 집이나 편의점 이런 데서 가볍게 촬영된 거 있잖아. 아까 이 로우지가 전화기처럼 반스 신발을, 약간 이제 오래 신었던 반스 신발을 들고 있는데 딱 그 느낌이야. 빈티지한 반스 신발 같은 게 생각나는
그런 음악이야. 아, 노래가 되게 깔끔하네. 목소리가 와 역시 좋아. 랩도 되게 좀 절제되면서 되게 이 분위기랑은 찰떡이야. 되게 뮤직비디오 분위기는 되게 유쾌하다. 아 이거 근데 이거 나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노래. 분위기는 되게 고급스러운데 뮤직비디오의 분위기는 되게 친근하고 되게 재밌는 느낌들이 많아요. 아 좋은데 이 노래. 목소리 자체가 낮고 중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매력이 있고 바이브가 있단 말이에요. 아 좋다 좋다. 사운드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낯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운드에서 느껴지는 바이브들이 제가 예전에도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힙합의 어떤 그런 갖고 있는 색깔? 느낌? 바이브? 베트남 힙합이 갖고 있는 색깔, 바이브 이런 게 100% 비슷할 순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나에게 굉장히 좀 친숙하고 되게 거부감 없이 들리는 거지. 그리고 어떤 래퍼들의 랩 스타일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이 로우지라는 래퍼 같은 것도 그래요. 약간 한국어로 랩이 바뀌어도 한국 래퍼가 랩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야. 물론 뭐 멋있는 옷 입고 막 뭐 멋있는 스포츠카 뭐 슬퍼카 위에서 뭐 랩하고 이런 것도 멋있지. 그거에 멋이 있는데 널드 바이브는 그 나름대로의 또 멋이 있어요. 뭔가 꾸밈없고 순수하고 뭔가 솔직하게 재밌게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 저는 그거에도 매력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이 비디오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비트가 막 오버하지 않아. 뭐 투마치하지 않아. 랩도 그렇고 딱 깔끔해. 딱 충분할 만큼의 어떤 그런 느낌만 딱 보여주니까 음악을 받아들일 때도 거부감이 없어. 아, 딱 좋다. 이런 느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